루어낚시 백문천답, 베스낚시 백문천답. 안녕하세요, 조홍식입니다. 오늘은 책을 잔뜩 들여다 놨습니다만, 희귀한 낚시책, 환상의 낚시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낚시에 대한 기록물을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게 지금 여기 늘어나 있는 책 대부분이 제가 쓴 낚시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책을 저술한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의문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런 낚시책을 만들었지?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우리나라라고 그러면 당연히 낚시춘추사의 본사인 주식회사 그 달학원에서 발행된 낚시 잡지나 낚시 단행본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다수 있었고, 저도 그때 나온 초판들이에요. 바다 낚시 특강이나 낚시 채비 전집이라든지 루어 낚시 특강이라는 것도 있어요. 루어 낚시 ABC 그래서 박현재 선생님인데 그 책을 못 찾겠어요. 어디 있는지. 이건 김홍동 선생님이 했던 거 어타 교실 이 책도 있고요. 일본 그 큐슈의 후쿠오카시의 그 후쿠오카시 박물관에서 조도락의 세계, 그러니까 낚시라는 도락의 세계라는 특별전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전시물의 그 관계자분들을 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 안에서도 특별전시회거든요. 이런 대형 박물관에서 하는 그 낚시춘추에서 도움을 얻어서 제가 취재를 직접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박물관 안에 사진 촬영 못하는데 사진 촬영도 공식적으로 했고, 거기에 학예관 큐레이터의 설명으로 약학 그 전시장을 완전히 샅샅이 뒤져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좀 자세하게 좀 그런 낚시에 대한 기록물을 좀 알아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업이 아니고 도락으로서 즐기기 위한 낚시에 대한 기록이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있더라고요. 고대 로마의 저술가 클라우디우스 아엘리아누스라는 고대 로마의 저술가입니다만, 이 사람은 서기 175년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약 175년에 태어나서 235년까지 생존했다 하는 고대 로마의 저술가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레코 로망 스타일이라고 해서 로마 사람들도 히랍,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학자들은 글을 쓰니까 그리스어로 남겨있는 저서가 두 권 있는데요. 그중 한 권, 바리아 히스토리아, 이걸 영어로 하면은 바리우스 히스토리니까 다양한 역사라는 제목이 되는데, 그 책 내용에 플라이 피싱 얘기가 나와요. 플라이 훅을 만드는 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털바늘을 만드는, 빨간색 털실을 이용해서 털바늘을 만들어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는 번역서가 없는 것 같아요.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오는데, 일본에는 일본어로 번역된 번역서가 있습니다. 일본어 제목은 그리스 기담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번역이 된 책이 있어요. 이렇게 낚시, 특히 도락으로의 낚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대 로마의 저술가 클라우디우스 아엘리아누스, 그 사람이 쓴 책에 나온다, 이렇게 확인은 했습니다. 영어로 기록된 낚시에 대한 기록은 15세기 후반부터 등장을 합니다. 1490년대 중반쯤에 그 영국의 수녀 줄리아나 버너스라는 그분이 쓴 책에 낚싯대 만드는 법이 나와요.
무슨 나무가 더 튼튼하고 잘 휘고 잘 안 부러지고 뭐 그래서 무슨 나무 무슨 나무를 해서 낚싯대를 만든다는 얘기 나오고 그 책이 영어로 저술된 최초의 낚시책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어대전이지 않습니까? The Complete Angler. 제 생각해봤어요. 이거 아이작 월튼이 쓴 Complete Angler를 왜 조어대전이라고 번역을 했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The Complete Angler 그러면 Complete 이거 완전히 다 준비된 낚시인이니까 낚시의 달인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전 제일 멋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조어대전이 되는 거야? 뭐 옛날에 번역이 됐으니까 고풍스럽게 이렇게 낚시를 조어라고 일본에서는 그랬으니까 이 책은 조어대전 그 컴플리트 한 거는 1653년에 초판이 발행됐고요. 1676년인가 그때 찰스 코튼이라는 사람이 2부를 더해요.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5판 때 그렇게 돼요. 제 5쇄, 제 다섯 번 찍을 때 책이 두꺼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아이작 월튼이 쓰지 않은 그런 다른 게 추가가 되는데요. 현재 조어대전 컴플리트 앵글러의 표준판이 바로 이겁니다. 찰스 코튼이 첨삭을 해서 양을 늘려놓은 거가 지금 컴플리트 앵글러의 표준이 되고 있어요. 이 표준판 조어대전 네, 그 앞부분에는요. 더 아르테 오브 앵글링이라는 책에 언급이 있어요. 아트 오브 앵글링 그러면은 낚시의 기술, 낚시법, 낚시 방법이라는 건데 아트 오브 웜, 손자병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트 오브 앵글링, 낚시법이죠. 이 책에 언급이 나오는데 이거는 누가 저술을 했는지 모르는 책인데 이 책이 아이작 월튼의 조어대전보다 한 70년 먼저 더 나온 거다. 런던 시내의 고서점에서 찾아냈다. 이거를 일본에서는 조어의 예라고 이렇게 또 번역을 멋들어지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70년 정도 앞섰다. 조어대전 컴플리트 앵글러보다 1577년에 나온 책이다. 저자는 불명이다. 네, 이 책의 내용은요, 뭐, 그, 5판의 조어대전에서도 밝히고 있지만은, 그 내용 구성이, 이 컴플리트 앵글러, 조어대전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베테랑 조사가 젊은 나그네한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낚시 저 기술을 전수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구성이 유사하다는 거는, 아이작 월튼이 이 책을 분명히 참고해서 컴플리트 앵글로 조어대전을 썼을 것이다. 이런 거를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컴플리트 앵글러의 표준판 안에서는요. 거기에 1613년에 존 데니스라는 사람이 쓴 C로 구성된 논문집이 있습니다. The Secret of Angling이라는 C집이 있는데 낚시의 비결 뭐 이런 이 논문집 내용도 조어대전에 꽤 인용이 돼 있어요. 조어대전이 서구권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낚시책이지만 실은 그 전에 70년 전에 또 몇십 년 전에 작가 불명의 낚시 방법이라는 책이 있었고 아트 오브 앵글링 그 다음에 존 데니스라는 사람이 쓴 낚시의 비결 더 시크릿 오브 앵글링이라는 그런 낚시책이 더 있었다. 그 두 책을 참고해서 조어대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요 조어대전의 한글판입니다. 이건 1980년에 처음으로 초판이 나왔어요. 뭐 낚시춘추 본사에 낚시춘추에서 만든 것도 도서출판 다락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때 원서를 번역을 한 게 아니고요. 일본에서 번역돼 있던 조어대전을 컴플리트 앵글러를
다시 일본어판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조오대전 일본 제목이 그대로 붙었는 것 같습니다. 에, 확인을 했어요. 예, 당시에 이 책을 만들 때 낚시춘추에 그 근무하시던 김국률 사장님, 지금 예조원의 사장님이신데 제가 그분하고 같이 일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분께 여쭤봤어요. 이 책도 그분 겁니다. 그분 걸 빌리면서 뭐 여쭤봤더니 그 당시에 번역할 때 일본 원서가 있었다. 일본 원서를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이다. 일본에는 이 조오대전이 여러 차례 번역이 됐습니다. 아, 그 후쿠오카 그 시 박물관에서 전시회, 특별 전시회 할 때 조도락의 세계에 가서 봤더니 컴플리트 앵글러를 일찌감치 번역 출판을 했었어요. 초판이 1930년대에 이미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여러 번역가에 의해서 컴플리트 앵글러는 번역이 됐는데 그 중에 어떤 거를 참고를 해서 이 우리나라 한글판 조오대전을 만들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원서를 언젠가 한번 제가 볼 수가 있다면 아 이게 언제 누가 번역을 한 컴플리트 앵글러를 다시 한글로 옮겼구나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판 조오대전은 이거 말고 또 다른 분이 번역을 한 것도 분명히 국내에는 있습니다. 한글판은 두 가지예요. 이게 맨 처음 거고 두 번째 게 또 있습니다. 낚시에 대한 기록이 15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서 영국에서 영어로 출판이 대한 기록이 있었는데 한 100년쯤 건너뛰면 동양, 특히 일본에서 낚시에 대한 이제 낚시책이 나타나요. 1719년? 네, 이미 이제 일본은 어류도감을 만듭니다. 일동어보라는 거.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 이 서양에 그 박물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어류도감도 나타나고. 스가루 마사타케라는 사람이 쓴 하선록이라는 낚시책이 있어요. 1723년에 나온 건데, 이건 본격적인 낚시 참고서입니다. 낚싯바늘 모양 여러 개라. 무슨 마늘, 무슨 바늘, 무슨 마늘. 무슨 고기 잡을 땐 어떤 채비, 뽕돌은 몇 호, 뭐 이런 게 있는 낚시책이 이미 1723년에 일본에는 있었습니다. 낚시 지도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18세기 당시에 포인트 정보를 다 이렇게 적고 그 포인트를 찾기 쉽게 이렇게 지형의 주요한 지형, 산봉우리가 어디에 있고 큰 나무가 어디에 있고 이런 표시가 돼 있는 낚시 지도도 있더라고요. 1814년에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가 있죠. 어류도감,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도감입니다. 1974년에 이 어류박물지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건 정문기 박사님이 쓰신 어류박물지예요. 저 역시 경희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경희대학교에 계셨던 교수님이요. 뭐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은퇴하신 후에 저는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이건 그 74년도 초판입니다. 물론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겠습니다. 문제시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알 테니까. 낚시 참고서의 경우는 그 예종원에서 나온 사진으로 보는 한국 낚시 100년사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1939년에 조선일보사가 발행한 조광 8호로 낚시질 독본이라는 기사가 실리는 게 아마 첫 우리나라 낚시책의 시초다, 낚시 기사의 시초다. 최초의 낚시 참고서 단행본은 1958년에 발행이 된 낚시 입문이라는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완전히 집필을 했거나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을 제가 썼거나 한 책들이에요. 루어낚시 백문천담이나 뭐 첫걸음 시리즈 민불빙은 100% 제가 쓴 책이고 실전 애깅지깅도 제가 썼습니다. 이제 물론
저자의 제 이름이 안 나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냥 낚시춘추 편집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은어낚시 첫걸음과 지구촌 괴어 대탐험은 제가 번역한 번역서입니다. 배스낚시 백문천답은 굉장히 오래전에 쓴 건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원고를 엉망진창이라서 낚시춘추에 근무하던 기자들이 그냥 기사를 모아서 책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너무 틀린 내용이 많죠.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썼습니다만 제가 썼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제 이름으로 나간 책은 아니에요. 낚시춘추 편집부라고 나갔고 바다낚시 첫걸음 상권 학원 일부 한 두세 꼭지 빼고는 제가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인쇄를 받아요. 그다음에 뭐 아시는 것 같이 낚시채비 묶음법 이것도 제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낚시채비 대백과는 그 전에 채비 책이 있었는데 이거를 개정판을 내면서 현대에 맞게 원고 내용을 제가 전부 다 수정을 했어요. 원생 낚시 미끼 대백과를 쓰면서 이거는 이제 외국 책, 특히 일본 책을 참고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맞게 원고를 다시 만들고 이걸 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렁이 종류가 이렇게 많았구나. 생전 보지도 못한 개지렁이 종류까지 제가 알게 됐던 게 루어낚시 백문천답, 배스낚시 백문천답, 루어낚시 첫걸음 민물편, 바다편, 에깅 지깅, 낚시채비 묶음법 150선, 낚시 묶음법, 12달 루어낚시, 바다낚시 첫걸음 상하, 은어낚시 첫걸음 지구촌 괴어 대탐험, 낚시채비 대백과 낚시미끼 대백과 한국의 명 방파제 동해편. 많이도 썼네요. 책을 꺼내놓고 갑자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쉽게도 오늘 이 영상의 제목처럼 희귀한 낚시책, 환상의 낚시책이 다 되고 있습니다. 책을 내던 도서출판 예조원이 회사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서점에 나와 있는 거 이후로는 더 이상 인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책도 이제 어느샌가 너무 오래됐고 환상의 책이 돼버리고 만 것 같아요.